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 이번 달에 첫 번째 산행을 지금 이제 갑니다. 어제 가려고 했는데, 아래 일요일 날 쪽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답사만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처음 가는 절벽으로, 산으로 또 갑니다. 이제 동지가 가까워지니까 해가 진짜 많이 짧아졌죠. 아침에 일출했다는 것이 7시 한 15분, 10분 정도 되었다니까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온주가 원래 들어와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차에 수온주가 영하 5도를 가리키거든요. 원래 제일 춥습니다. 그나마 바람은 지금 안 부니까 그래도 덜 합니다. 바람까지 죽으면 체감 온도는 한 7, 8도 될 건데, 그래도 바람은 안 부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5도 정도 됩니다. 자, 원래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에 황구는 또 최강의 도라지를 보려고 또 최강의 절벽으로 갑니다. 아침에 날씨가 춥지만은 이렇게 좀 뭡니까, 찬 공기가 가슴으로 들어올 때 그 시원한 느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제가 산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지금 이제 야상을 입으려고 하는데 찹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좀 데우려고 히터 좀 틀어놨습니다. 추운 옷을 바로 입으면 몸의 체온이 빨리 뺏기니까 이렇게 뭐 안에 옷 내피든 뭐 옷을 잠바든 야상이든 이렇게 온도를 좀 데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덜 춥겠죠. 자, 이제 옷 갈아입고 슬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어제 와야 되는데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그러니까 땅이 많이 젖었더라고요. 산 쪽도. 그래서 제가 어제는 답사만 하고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자, 오늘 오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춥습니다. 어제도 쌀쌀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수온주가 지금 오늘 영하 6도를 가리키거든요. 어제는 한 2도 이래 가리켰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했고, 오늘은 바람이 안 불지만은 진짜 추운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들어와서는 가장 춥습니다. 황구가 아직 몸에 열을 안 내니까 굉장히 살살합니다. 그나마 차에서 히터로 이 야상하고 안에 이거 뭡니까, 내피입니까, 이 내피를 좀 데워놨더만 좀 덜합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갈 절벽입니다. 오늘 갈 산은 강 쪽은 완전 강 쪽은 아닙니다. 강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 산 쪽에 협곡인데, 산의 높이는 한 500m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까지는 안 가고 한 산의 한 중턱쯤부터 절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이 멀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산의 방향이 지금 그 남서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죠. 이런 산의 방향은 아침부터 동쪽 방향 같은 거 지금부터 이제 해가 오는데, 이쪽에는 남쪽과 서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최소한 11시, 12시는 돼야 일로 햇빛이 올 겁니다. 최소한 10시는 넘어야, 한 10시, 11시는 돼야 해가 오는데, 그러니까 더 살살하죠. 그러니까 이런 산의 방향 따라서 기온이 더 안 오르고 더 살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이런 산은 산행하는데 햇빛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황구가 이 빵 모자를 하나 챙겨와야 되는데, 챙겨 갈까 막 가다가 막 괜찮겠지 싶어 왔는데, 다음부터는 차에 빵 모자도 하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덜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창 있는 모자보다는 빵 모자가 더 따뜻하고, 일단은 이 시야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오늘 모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마무리 그 총평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고 이제 장비 다 챙겼으니까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건을 아침에 갈 때 제가 좀 빨아왔는데 벌써 이리 바닥바닥 합니다. 지금 얼지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원래 들어와서는 가장 살살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처음 가는 개척 산행인데 절벽에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가봅니다. 자,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한참 걸어와서 논을 지나가지고 산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초입부터 이 가시덤불이 시작입니다. 자, 저 위쪽에 오늘 가야 할 절벽들의 그 첫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계속 올라가면서 혹시나 또 어린 도라지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한 6도 정도 되니까 춥기는 살살합니다. 손이 지금 찌릉찌릉 하거든요. 지금은 이럴 때 추운 날에는 쉬지 마시고 좀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에서 열이 나서 몸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야 돼. 1도 정도 올라야만이 손이 덜 시렸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절벽 중턱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보다시피 보시죠. 자, 여기 도라지 삭제 떨어진 게 하나 있죠. 자, 이거 보고 역시 도라지는 있구나 싶었는데, 자, 보시죠. 여기 꽤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떨어져 있고, 저 위에는 이게 붙어 있는 건지 떨어 있는 건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이 근처 아니면 저 상층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원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 봄에 오면 되니까. 자,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추운 날에 도라지가 일찍 광고한테 인사를 합니다. 절벽 사이를 올라갈 길을 찾고 있는데 마침 저쪽 절벽과 이쪽 절벽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쪽으로 조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삭대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올라갑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삭대가 3개인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쪽 절벽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여기 어린 도라지는 하나 있고 그 나머지 거는 지금 없습니다. 보이진 않네요. 아까 저 떨어진 도라지가 이 근처 어디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습니다. 이거는 봄에 한번 와서 찾든지 해야 되고 지금 절벽 난간 사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쪽 상층부 쪽에는 그래도 나뭇잎 있고 일어났더만 이게 얼기는 얼어도 생각보다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접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절벽이 난간 사이에 이런 데도 좋은 자리인데 아직 뭐 도라지가 보이진 않네요. 저 아래 절벽에서는 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층부 절벽을 통해서 저 절벽 이 산의 절벽 중턱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저기 가서 중간에 턱이 있길래 저쪽에서 제가 로프를 한번 타려고 지금 이거 밑에서 보고 왔거든요. 자, 손은 이제 처음 올라올 때보다는 덜 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구가 제법 올라왔잖아요. 근 1시간 정도 걸어 올라오니까 이제 체온이 올라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손은 좀 덜 시렸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있는 게 이것이 뭐냐면, 자, 도라지 삭대하고 비슷한데 좀 틀리죠. 저 시방에 보면 뽕글뽕글 매졌잖아요.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자, 두 개의 삭대가 있는 잔대가 있는데, 아니 뭐 그냥 놔두고 갑니다. 자, 여기 절벽 지금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 한 20m 아래 쪽에 절벽 중간에 턱이 있거든요. 저기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요 아래쪽에서 로프를 좀 매면 좋은데 아래쪽에도 경사가 좀 심하고 지금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얼면서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이 확보된 공간 제가 한 10m 정도 더 올라와서 지금 손잡고 있는 이 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저 아래 20m 아래 가면 지금 내려가면 절벽 난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도라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쪽 턱들이 좋은 턱들이 몇 군데 보였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m 로프하고 안전벨트, 팔자강지, 카라비너, 그리고 제 연장통, 바로 다 냈습니다. 지금부터
항구가 열린다고 지금 이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온이 37, 38 정도 되니까 지금 장갑을 벗고 있어도 손이 안 시렵습니다. 지금 뜨거운 피가 도니까 춥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서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기온이 너무 살살할 때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쉬면 체온이 또 내려가니까 적당하게 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야만이 계속 체력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환구는 준비합니다. 자, 이제 저기 리드줄을 저 상추리 나무에다가 카라비너를 이용해가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안전벨트 차고 팔짱 관계하고 카라비너 연결해가지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 아래 지금 20m 정도 내려가야 난간이고 그 다음부터 저 절벽 중간중간에 턱이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지금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이곳이 절벽의 난간과 중턱이 시작되는 자리인데 아직 도라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어린 도라지 삭제들이 한 개씩 있거든요. 자, 언니가 이 아래 중턱에 저 있을 확률이 있는데 문제는 이 로프가 길이가 얼마큼 될지 그게 난관입니다. 그게 관심사입니다. 로프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일단은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가 한 30m 내려와서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런 난간에 깔라지는 바위 사이에 도라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없네요. 자, 그리고 수십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 도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황구가 도라지를 한 20개 정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 일단은 저까지 내려가 봐야 합니다. 일단은 저까지 한번 더, 로프가 지금 다 돼가니까 로프 길이 계산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35m 내려와서 절벽 중턱에서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도라지 삭대가 맞습니다. 시방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굵은 삭대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야, 통벽 같은데 일단은 살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역시 있을 자리에는 절묘하게 도라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내두는 상당히 큰데 이 몸통이 있겠는가요? 공간이 없잖아요. 아, 이게 좀 저 밑에 흙이나 이런 데 어디 좀 공간 있는 데 있으면 좋은데 꼭 이런 자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틀어보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묻어야 됩니다. 안 그럼 이런 것은 잘못 건드리면 이 죽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일단은 조금 더 살살 틀어볼게요. 자, 이게 아까 황구가 저 절벽 등틀에서 캐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있잖아요. 이 몸통은 없고 이 흙도라지가 내도하고 이것만 있는데 이 적은 도라지는 아니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도라지인데 자, 요거는 요 자리에 요 절벽 아래에 요 자리가 좋으니까 요쪽에 묶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로프가 거의 이제 한 3m 정도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한 2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더 이상 로프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살펴보고 도라지가 없으니까 다시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자리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구가 심어놓은 요런 자리에 도라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꼭 보면 저는 절벽 등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묻어주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로프 정리하고 짐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햇빛이 저 아래까지 왔잖아요. 지금이 10시가 다 돼가는데 햇빛이 아직 이쪽 절벽에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11시, 12시인 돼야 이쪽 절벽으로 햇빛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내려갔다 오니까 뭐 도라지를 캐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대물 삭대 하나 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로프 정리해서 저쪽으로 한 30m 저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쪽에 난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 30m 이동해서 자, 두 번째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요 아래 절벽 난간하고 저 아래 턱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려가 봅니다. 자, 이제 한 15m 내려와서 여기가 절벽 난간입니다. 자, 아직 도라지는 보이지 않는데 이 아래 턱들이 좋으니까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프가 내려갈 때 이 나무들이 없으면 좋은데 이 나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프가 내려오면서 이제 막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 이전에 이 꼬인 로프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가다가 중간에서 내려가다 하강 가다가 로프가 꼬이면 굉장히 또 난처한 상황이 생기니까 내려가기 전에 로프나 이런 것을 꼬인 것을 다 풀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쪽 난간 쪽인데 난간 쪽에는 일단 도라지가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있어야 할 자리는 딱 있습니다. 도라지 내려오니까 도라지 삭대 3개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삭대도 제법 참한데 이게 지금 이 근처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저 난간 쪽 아니면 지금 있는 요 턱 같은데 지금은 못 찾습니다. 물론 이게 다 까면 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 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요런 자리가 나중에 또 새로운 도라지들이 자리를 잡을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황후가 이 도라지 찾으려고 다 까버리면 이런 도라지가 서식 여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놔두고 그 봄에 와서 찾으면 됩니다. 봄에 내년 5월에 진달래 피고 제비 날아올 때 그때 찾으면 됩니다. 자, 아이,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황후가 오늘 예상한 지점에 오니까 딱 도라지가 있기는 있네요. 자, 저런 난간에도 좋은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거든요. 계속 로프를 더 하강해서 저 절벽 난간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도 저기도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저것도 물론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니까 여기도 지금 삭대가 이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 아래에 있는 저 위에 지금 턱에 걸려있는 삭대 두 개하고 이거하고 이게 한 도라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구가 보여주는 이 자리에 엄청난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못 찾습니다, 어차피. 아이, 오늘 뭐, 이따가 도라지는, 물론 삭대는 보지만은, 뿌리는 하나도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황구가 예상한 자리에 이런 도라지가 있다는 것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거 뭡니까? 한 10m. 총 내려온 것은 한 20m 되지만, 이 절벽의 난간 높이가 한 15m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자리니까, 이 절벽 중턱에 허가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것에 진짜 초대물이 한번 있으면 진짜 멋진 게 한 20만 자리인데, 아직 뭐, 찾지는 못합니다. 저기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요. 자. 일단 이건 다 저축입니다. 자, 진달래 피고 제비가 올 때 그때 황구가 도라지 찾으러 한번 오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로프가 한 15m 정도 20m 여유가 있으니까 저 아래까지 계속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로프가 저 위에서 한 35m 내려와서 로프가 고정됐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얼마 없거든요. 자, 이럴 때 될 때, 지금 남았을 때는 지금 한 2m 남았는데, 이때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잘못해서 로프를 놓치면 잡을 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로프가 한 5m에서 3m 정도 남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로프 중간에 테이프를 하나 감아놓든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절벽 난간인데, 이런 곳에 초대물 하수호 같은 것도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뭐 하수호 삭대나 뭐 이런 거 시방 이런 건 안 보이네요.
1년 전에 질병단 가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얀 게 여기에 도라지 삭대입니다. 중급의 삭대가 하나 보이고, 뭐 큰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버렸는지 아니면, 뭐 원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스는 안 보입니다. 자, 절벽은 진짜 어마무시한데, 제가 이쪽 방향에 지금 두 번째 로프 하강해서 도라지 삭대 본 게 지금 위쪽에서 한 7, 8개 되거든요. 아까 저 위에 큰 거하고 그 위쪽에 떨어진 거 위에 한 3, 4개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 거는 뭐 안 보입니다.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다 올라와서 로프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저쪽으로 또 한 30m에서 50m 이동하면 마지막 절벽도 하나 볼 데가 있으니까, 자, 밑에서 사진상 맞는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은 뭐, 로프하고 이것만 정리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빈은 제가 차고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황구 예상대로, 이 방향이 남서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시쯤 되니까, 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온도 좀 오르니까 뭐 기온도 올라는 것도 있지만은 황구 몸에 자체에 열이 나니까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짐 정리하고 저쪽으로 오늘 마지막 절벽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절벽 사이를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절벽 사이를 이동할 때는 절벽 쪽에 바짝 붙는 것보다는 저쪽 방향이 길이 좋더라도 한 위쪽으로, 상충부 쪽으로 한 10m 정도, 10m나 15m 정도 위로 올라와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에서 한 5m 정도 위쪽에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 5m에서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추락해보잖아요. 금방 추락해보죠. 그렇지만, 저 절벽 난간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한 15m, 20m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면 내려가면서 한 20m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내려가면서 나무나 아니면 내 꼭댕이로 땅을 긁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회가 같이 추락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잡고 설 수 있는 확률이 한 5m 보다는 10m, 15m, 20m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절벽 사이를 이동할 때는 절벽기에서 바짝 붙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더 위로 올라오는 게 안전 확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이동할 때도 항상 이런 나무들 밑에 있는 나무 사이에서 쉬면서 아니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락하더라도 내려가면서 저 나무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하나의 꿀팁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벽까지 왔으니까 요 아래 지금 한 15m, 20m의 난간이 있거든요. 자, 요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보다는 수직 직벽이 싶은데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고 뭐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굵은 상수리 나무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그 하강 같습니다. 이제 굵은 저 상수리 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로프하고 다 세팅했으니까 이쪽이 절벽 난간 쪽인데 이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하강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지금 절벽 난간에 섰는데 한 20m 내려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도라지 삭대 하나 떨어진 게 걸려 있잖아요. 이 위쪽 난간에 어디 있었던 모양인데, 자, 오늘 도라지는 다 이런 것 같고 보입니다. 황구가 꽃괭이 질을 할 만한 것은 안 보입니다. 요 아래도 턱들이 있으니까 제가 로프 우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까는 저쪽으로 제가 내려오다가 봤는데 저쪽에 도라지 삭대가 떨어진 게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우회해서 한 5m 우회해서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로프가 지금 한 20m 내려와서 멈췄는데 자, 여기도 보시죠. 도라지 삭대가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 있고 이게 두 개가 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 아니면 저 위쪽에 난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오늘 도라지는 이쪽에 있는 도라지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붙여서는 아닌데
이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벽에서 나는 그 익힌 종류는 아닌데, 하여튼 신기하네요. 꼭 모양은 쑥 같기도 하고, 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원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자원이 있다는 것은 이쪽 절벽은 아직 손을 안 타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아까 그 절벽에서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번 보니까 좌측으로 한 20m 옆에 또 난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소나무하고 여기 뭡니까? 이 나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나무 소나무 밑에 소나무 있는 종류하고 이쪽에 턱이 좀 있길래 그쪽까지 마주 보려고 로프를 한 30m 이동했습니다. 자, 저기 큰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걸고 여기 이 뭡니까? 요 나무에다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아래 노관주 나무가 여기 군락지가 있거든요. 노관주 나무 군락지에는 항상 생강이 도라지가 있을 만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관주 나무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저 한번 보려고 지금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지금 노관주 나무 군락지로 들어왔는데 도라지는 안 보이길래 아이씨 없나 싶었는데 저기 자세히 보니까 자 보시죠. 보입니까? 도라지 시방이죠. 자, 잎이 다 떨어져서 제가 삭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역시 삭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굵진 않는데 한 중급의 삭대쯤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서 로프를 방향을 저쪽에서 틀어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삭대가 지금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 20m 내려와서 지금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키고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삭대가 별로 안 굵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굵거든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도라지 삭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딱 한 개 있을 만한 자리는 있네요. 자, 지금부터 도라지를 한번 살살 채취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도라지가 크진 않습니다. 한 중급 정도, 중급보다 좀 더 되는 굵기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아래가 지금 통벽 사이인데 이 공간이 밑에 뿌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턱수는 나왔고 그 다음 흙속으로 뿌리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이 아래 공간만 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벽속으로 이게 누워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작업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 아래는 보다시피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인삼처럼 다리 꼬아지는 게 다 합니다. 몸통만 좀 있고 턱수 있고 이게 다 합니다. 공간이 좀 누워있으면 좋은데 누워있진 않네요. 도라지가. 자, 이건 한 중급 정도 되니까 뭐 약성은 좋겠네. 이거 하나만 갖고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좋은 도라지 하나 받았으니까 여기 절벽 중턱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도라지 실을 한 20개 정도 숨겨놓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500 반경 1km까지 남겨있거든요. 500m 안에 채석장이 있는데 거기 다이너마이트 폭약 같은 거 틀리는 놈이 갑자기 땅이 막 울리거든요. 그런 진동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다 올라와서 짐 정리 다 했습니다. 배낭이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 배낭 가지고 와서 여기 짐 담고 이제 철수하면 됩니다. 아이고, 아침에는 그래도 날씨는 추워도 바람은 안 불었는데 지금은 또 바람이 억수로 부네요. 기온이 지금도 뭐 영상 한 5, 6도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거의 냉장고 바람이죠. 이제 철수합니다. 자, 이제 배낭에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부니까 빨리 이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낮인데도 지금이 12시 반인데도 기온이 안 오르잖아요. 바람이 워낙 불고 저기압이고 추우니까 굉장히 살살합니다.
황구는 이제 하산합니다. 자, 다 내려와서 보니까 황구는 이 과수원에 이 온나무가 싶었는데 온나무는 아니죠. 과수원에 뭐 온나무 키우는 이름인데 보니까 이게 구지뽕이네요. 구지뽕나무 열매네요. 여기 안 땄을까요? 지금 다 익어가지고 막 발효되는데. 자, 이게 구지뽕나무 열매입니다. 이거 발 좀 이렇게 안 말랐을 때 따가지고 술 담그면 좋은데 아쉽네요.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오전 5시간 산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람막 터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빨리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12월에 첫 번째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이자 12월에 첫 번째 산행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온도가 한 6도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쌀쌀하죠. 제가 차에서 내려가 옷 갈아입을 때도 엄청나게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히터 틀어놓고 그 옷하고 이런 것은 트렁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찹잖아요. 그래서 열로서 좀 데워가지고 그렇게 입고 오늘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처음 가는 자리에 절벽에 도라지가 있을까? 과연 붙어있을까? 아니면 도라지라도 전혀 없을까? 기대 반, 설렘 반 이렇게 갔는데 역시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화렵수에 덮여있는 그런 절벽이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것도 있고 또 절벽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이 손이 안 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자, 오늘 절벽에 갔을 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삭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중급 이상의 삭대, 이런 삭대를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제가 본 도라지 삭대가 10개 같으면 10개가 뭐 다 10뿔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2개짜리도 있고 뭐 3개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도라지를 오늘 제가 본 게 한 5~6뿌리 같으면 정말로 저게 도라지 삭대 올라올 때나 꽃필 때 가면 저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있습니다. 항상. 왜냐면 황구가 떨어진 삭대를 못 찾는 것도 있고 또 못 받는 것도 벌써 떨어져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 가서 도라지 삭대가 자기가 한 개 봤으면 만약에 5월달이나 6월달 여름에 가면 그거보다 한 2~3배 정도는 더 있습니다. 항상 자원이. 그래서 오늘 갔을 때 도라지 자원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산행에서는 이제 동계 모드로 가야 되는데 옷이나 장비 그리고 이제 뭐 등산화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산행에서 물론 뭐 장화를 신든 등산화를 신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황구는 등산화가 장화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100배의 등산화를 옳게 신는 방법 그리고 스패치와 등산화가 결합해야만이 물론 지금 뱀은 없지만은 그만큼 보온과 안전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 그런 스패치와 등산화의 그런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황구가 영상 찍은 것을 올린 것을 찾아보시면 등산화에 관해서 설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배낭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배낭의 종류와 그리고 배낭의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의 끈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끈들의 기능성과 그리고 배낭에 짐을 짤 때 어떻게 짜야만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중량의 짐을 치고 장시간에 산행을 할 때 그 무게 배분을 어떻게 해야만이 좌우로 무게가 중심 균형을 맞춰가지고 장시간 산행에서도 필요하거나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점 그런 것들을 황구가 참 영상에서 몇 회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산행하시는데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 산행에서 또 중요한 게 모자잖아요. 모자. 지금은 이거 햇빛을 가리는 그 용도보다는 제가 황구는 거의 뭐 이렇게 창 있는 등산용 모자를 그 많이 쓰는데 그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자가 창 있는 모자를 쓰면 이 나뭇잎이나 낙엽 같은 기름 들어가다 보면 까시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잔나뭇가지 같은 게 떨어지면 이 목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산행하다가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를 이 창이, 둥근 창이 있는 모자를 쓰면 이것이 이쪽으로 잘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장점은 뭐냐면 햇빛도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주고 이 까시레기도 막아주는 반면에 시야가 잘 안 나오죠. 이 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황구가 겨울에는 햇빛이 좀 덜 강하니까 그 오늘 같은 그 남쪽 남서쪽의 절벽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햇빛이 잘 안 오는 절벽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햇빛에 별로 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뭡니까? 빵모자 같은 겁니까? 완전 덮어쓰는 모자 있잖아. 그런 것을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그런 걸 쓰고 합니다. 그런 걸 쓰고 하면 일단은 뭐 시야도 굉장히 잘 튀고 이 보온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진짜 겨울 되면 배낭에 모자를 빵모자 같은 것도 하나씩 일부러 챙겨가면 좋습니다. 오늘 같은 산행 갔을 때 아침에는 굉장히 사탈하니까 빵모자 덮어쓰고 완전 군장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10시나 11시, 12시 때 햇빛이 이제 올라와서 강력을 쬐면 그때부터는 모자를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 햇빛도 가려주고 이제 시야도 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빵보다는 시야는 굉장히 잘 가려지고 보호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일단 햇빛을 막을 수가 없고 가시레기 같은 게 막을 수 없으니까 막 뭡니까? 막 타고 끌키고 그렇죠. 그리고 산행하실 때 특히 고산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0 말고 한 1000m 이상, 1000에서 1500, 그리고 뭐 1700, 19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산들이 있으면 반드시 빵모자도 가야 되지만 창 있는 모자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 한 1000m 이상 되는 곳에 가면 보통 여러분들이 사는 평지보다도 보통 뭐 1000m씩, 어떤 데는 1500m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직사광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창 있고 그늘이 있는 모자가 이 피부도 많이 그 뭡니까? 피부가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고 햇빛에 타는 것도 많이 막아주고 눈이 눈부심을 막아주니까 눈이 덜 피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자를 여러분들이 고산지대 갈 때는 항상 고산지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동계 산행에서는 항상 여벌의 모자 있잖아요. 빵모자 하나, 창 있는 모자 하나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것이 산행에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황구가 오늘 아침에 갖고 가려다 안 챙겨갔는데 황구도 이제부터는 모자를 두 개씩 갖고 와서 아침에 햇빛이 안 올라올 때는 이거 빵모자를 쓰고 산행을 시작했다가 햇빛이 올라오고 가시레기 같은 거 많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창 있는 모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거기 밖과 경달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겨울 산행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겨울 산행에서는 또 귀도 굉장히 손도 시렵지만은 귀도 굉장히 시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덮고 쓰고 가면 그 보온하고 또 시야 확보는 굉장히 잘 되니까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모자를 항상 예별로 두 개씩 갖고 다니시는 것이 겨울 산행의 꿀팁입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 뭐 채광 도라지를 제가 캐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많은 자원을 받고 또 그곳에 있는 도라지를 봤으니까 아마 내년 5월달쯤 4월 말에서 한 5월달쯤 돼야 될 겁니다. 진달래 피고 그 제비 강남간 제비들이 올라올 때 돌아올 때쯤 되면 그때 황구가 또 절벽에 오늘 적금을 많이 해놨으니까 적금 타러 한 6개월 있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황구가 항상 그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 겨울에도 황구는 계속해서 절벽으로 갑니다. 최강의 도라지를 보려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